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전략 세워볼게요.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개별주 안에서 클린룸 관련주 세보 MEC의 급등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의 10위 세보 MEC가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기계 설비 업체죠. 오늘 급등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장중 2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배당 수익률 6%의 고배당주입니다. 향후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외형 성장은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 4,45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1차 배관이 이 클린룸 공사 초기에 들어가는 메인 배관인데 1차 배관 국내 점유 1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클린룸 발주가 시작되면서 클린룸 배관 설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최근 또 삼성물산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도체 기계 설비를 넘어서 플랜트 사업으로도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세보 MEC의 행보 주목해 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9위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 바이오다인이 52주 신고가 경신과 함께 9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의 총판에 두고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를 납품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미국 유럽에 본사를 둔 메이저 진단 회사들이 철수하면서 바이오다인 바로 그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 매출 증가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 매출 증대 기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년 비파마 향 매출 본격화의 기대감이 큽니다. 글로벌 바이오테크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순항을 보이고 있고요. 2019년 글로벌 제약사와 이 암 조기 진단 액상 세포 검사 기술에 대해서 15년의 독점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약 77억 원의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서 계약이 진척되어 나가자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도 강하게 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계약으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바이오다인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모멘텀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볼까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배당주 관심 높아지나요? 생명보험주가 8위입니다. 오늘 특히 한화생명의 급등이 두드러집니다. 이 외국인과 연기금, 주요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특히 이 보험주 중심의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격 매력이 큰 보험사들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신회계제도 도입 효과로 지금 순이익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금융당국이 새 회계 기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그 적용 영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확실시 되기 전까지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분석 또한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주가 좀 주춤하기도 했는데 과도한 저평가와 또 배당 매력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KRX 보험지수 8월 한 달간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1.8%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향후 실적 개선과 또 배당 매력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전략 시작해볼까요? 네, 10위는 세보 MEC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다만 윗꼬리를 지금 길게 닫고 조금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상황인데 좀 단기 급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영대 이사님. 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세보 MEC는 하이테크 1차 배관과 덕트시공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최종 수요처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작에 들어가는 뭐 클린룸입니다. 국내에 그 상장된 그 수익성이 좋은 클린 업체는 한 4개 종목으로 추릴 수가 있는데 세보 MEC를 포함해서 신성 ENG, K엔솔, 한양 ENG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보 MEC를 제외한 나머지 그 클린룸 업체들은 올해 주가 상승 구간이 다들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증가한 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보 MEC는 지난해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수준에도 지금 현재 이제 겨우 1,000억 원 수준의 시가총액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400억에 달하는 수주 베이스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약 한 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특히 또 20%가 넘는 높은 배당 성향을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지난해 배당금이었던 500원 정도 수준의 배당금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고배당 매력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시가배당률은 거의 5% 이상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는데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사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하루 평균 뭐 2만 주도 안 되는 날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지금 보면 거의 200만 주 이상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빠른 손바뀜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단기 변동성 확대 이후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연동하는 그런 주가 흐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저평가 매력을 근거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다른 크리눈 업체 수준인 한 13,000원 수준의 밸류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9위 바이오다인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워낙 주가가 급등해 나왔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작전주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회사가 이 루머를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모멘텀을 알리겠다 IR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모멘텀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 의사님?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2, 3주 전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가 IR을 안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좀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은 시장 공부를 좀 해보니까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진단기기 업체들의 주가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죠. 뭐 젠큐엑스도 그렇고 진시스템, 아이센스, 그리고 바이오다인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LBC라고 해서 액상세포 검사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뭐 병을 치료하거나 할 때 검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요, 영상 검사도 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 그리고 분자 검사, 조직 검사, 뭐 세포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의 LBC 검사, 액상세포 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LBC를 기반으로 해서 면역 진단 그리고 분자 진단까지 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L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락 세포라고 해서 이것을 채취를 해가지고서요. 그리고 박리 프린팅 후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단의 어떤 검사와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던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서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영업이익 엄청난 영업이익을 이제 가지고 올 것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현재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력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IR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면 지금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위 바이오다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관련주입니다.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또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새 회계 기준 도입에 따라서 뭐 실적도 괜찮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생명보험 관련주 계속 관심 가져도 될까요, 김영주 이사님? 네, 저는 최소한 9월 달에는 생명보험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보통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금리 상승기에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고 또 변액보증 준비금 부담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요. 또 보험 상품이 매력이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의 수혜 업종으로 항상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상승기에는 신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오히려 크게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진 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신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일부나마 그나마 좀 해소되었고요. 또 점진적으로 보험사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회계 기준의 그런 도입에 따라서 부채를 지금 시가 평가해서 자본 상황이 많이 개선된 면이 있고요. 또 보험 계약 마진이 도입되면서 일정 수준 보험 계약 마진 규모가 확보된
대형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보험 이익을 시현할 수 있게 되어서 단기 순이익 증가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로 변신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그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함에 따라서 배당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현재 지금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보통 그 경험상 고배당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하반기 중 월별로 보면 9월 달에 가장 상승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9월 말까지에는 전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생명보험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주 중에서는 사실 최근에 보시면 변동성이 확대적인 생명보험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하나생명의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생명은 사실 채권을 다수로 보유하고 있어서 금리 상승기에 최대 수혜주였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그런 수익성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 때문에 지금 투자 의견은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단기 관심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험주, 특히나 배당주 9월 동안 좋은 수익률을 보인 만큼 9월 말까지 또 하나생명을 중심으로 보험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볼까요? 오늘장의 관심주 7위 종목 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수와 함께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 넷마블이 순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네탑, 세븐나이츠 흥행으로 하반기 실적 반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가 정말 많이 빠졌는데 과연 이러한 모멘텀으로 상승 추세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신작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지난 9월 6일 오전 11시에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 2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기록했고 8시간 만에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8일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1위, 10일에는 매출 2위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 태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기 순위 상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MMORPG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장르로 평가받는 이 방치형 RPG로는 이례적인 성과라는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의 힘, 신작 흥행에 힘입어서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넷마블 바닥권 탈피 여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6위 종목입니다. 잊혀져 있던 저궤도 위성 관련주 인텔리언테크 조용히 또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의 6위입니다. 인텔리언테크를 비롯해서 오늘 AP위성, 세트라가이 등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인텔리언테크를 살펴보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게이트웨이 안테나 시장으로의 영역 확장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17일 306억 원 규모의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 계약 상대방 비밀 유지 요청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아마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압도 적인 우위가 확인됐다라는 평가고요. 또한 방산 부문에서도 미국, 유럽 국가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그 수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편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는 인텔리언테크 우주와 방산 부문에서의 영역 확장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다시금 상승 몰이를 할 수 있을지 주가 향방도 지켜보도록 하죠. 자, 7위와 6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7위 넷마블 전략 세워봅니다. 워낙 주가가 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은 좀 바닥권 탈피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어쨌든 뭐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이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빠르게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출시 5일 만에 국내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2위, 애플에서는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을 하면서 일단 빠르게 지금 매출이 올라오는 것이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게임 장르가 좀 특이하죠. 모바일 방치형 RPG라는 이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방치형 RPG는 우리가 기존의 MMORPG 같은 경우는 정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방치형 RPG는 이용자가 특별히 조작을 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알아서 좀 뭐 성장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워낙에 좀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우리가 이 게임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진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방치형 RPG가 올 상반기부터 게임 업계 내에서는 좀 얘기가 됐었거든요. 좀 하나둘씩 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마블 정말 주가가 흘러내리다 못해 계속 밀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좋은 게임이 나왔고 흥행했다라면은 중요한 건 이거죠. 보통 이럴 때는 그동안 숏 포지션, 즉 공매도로 했던 수급들이 이것을 숏 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바닥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의 어떤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이 넷마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인텔리안 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 분기 최대 매출 달성을 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높은 성장세에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인텔리안 테크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추가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통해서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인텔리언 테크는 해상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작년까지 주가의 상승 원동력은 리오프닝에 따른 크루즈 선박 안테나 교체 이수가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면 현재는 실적 고성장 구간 진입에 따른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2021년 3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률이 YOY로 50%를 지금 상회하는 중이고요. 최대 고객사인 원앱이 지금 커버리지 범위를 북위 35도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 국가를 37개국으로 좀 확장했고요. 또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원액 관련 매출이 하반기에 최소 뭐 두 배 이상, 뭐 최대 3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지금 300억 규모로 신규 수주한 게이트웨이 안테나와 관련해 발주처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아마존이 지금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 계획 중인데요. 올해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말에는 상용 고객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진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안테나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주가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방산도 새롭게 매출을 시작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되는 그런 성장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 역시도 지금 성장 구간이 지금 진입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나타나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는 관계로 그렇게 주가 상승의 폭은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목표가는 한 11만 원 수준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만 2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반으로 더 올라설 수 있을지 인텔리안 테크 추가 상승 여력도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 주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월요일, 바이오계 구경 수 중 하나로 꼽히는 알테오젠이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호실적을 기점으로 하반기에도 그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식약처로부터 테르가제 승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는 가운데 17%까지 급등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우디발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몇몇 탄력받고 있습니다. 그중 LS일렉트릭은 3분기 호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견조한으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높아진 눈높이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나흘째 매수하면서 4%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들의 장점을 쏙쏙 뽑아 활용하는 솔루션으로 기술 향상과 더불어 가격도 인상했는데요. 이 매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5.3% 오르면서 5,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CJ/CGV가 지난주 구주주 대상으로 진행한 후 오늘부터는 실권주 일반 공모에 들어갑니다. CJ의 상승과 함께 흥행할 수 있을지 기대감 실리는 가운데 외국인이 이끌면서 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바로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봇주들이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한 가운데 대동이 오늘의 5위입니다. 최근 포스코와 함께 포항제철소에 투입할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 MOU 체결 소식을 전한 이후에 로봇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급등을 시작한 대동.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과 더불어서 단기 과열 국면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파른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봇 모멘텀이 부각된 이후에 9월 들어서 주가가 무려 100%나 급등했습니다. 대동과 더불어서 대동기업 그리고 TYM까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대동 산업적으로도 로봇주로서의 재평가뿐만이 아니라 농기계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장 개화 전망이 되면서 그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급감을 하다 보니 사람의 노동을 로봇이 점차 대체해 나가면서 농기계 분야에서도 로봇 상용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단계의 자율주행 트랙터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유럽 시장의 공략 강화해 나가면서 성장성을 키워가고 있는 대동, 지금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조선주에서 나왔네요. HD 현대중공업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조선주 동반 상승 속에 HD 현대중공업도 함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조석가가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31주 연속 상승세에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카타르 LNG선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2차 물량이 약 40척 규모로 선가당 2억 3천에서 4천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차 물량 대비 성과 상승 기대되면서 수주 모멘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오세아니아 선사와의 3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고요. 이렇게 수주 착착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4분기 또 신규 수주를 감안하면 올해 수주 목표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2025년쯤에는 영업이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주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 조선 업황 긍정적인 전망은 유효합니다. 조선주의 매력도 현대중공업 필두로 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몰이에 나서는 메디톡스가 오늘의 3위입니다. 자회사 뉴메코가 네 번째 보툴리늄 톡신 제제 뉴럭스 이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내수, 수출, 실적 증가 기대 속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뉴럭스의 진출 본격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는 태국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 판매 허가로 수출이 재개되고 또 사우디 플러 사업 본격화로 중동시장 공략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 또 휴재 소송에서 추가적인 로열티 합의 가능성 또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툴리눔 톡신이 미용을 넘어서 치료용 시장으로의 확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신의 경우에는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이라든지 경부근 긴장 이상, 또 뇌졸중 후 상지 근육경직 등의 적응증을 획득해 나가면서 그 영역 확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뉴럭스의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실적 성장 기대된다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0만 원까지 터치한 메디톡스 추가 상승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5위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최근
주식은 로봇주로 부각되고 있는 대동입니다. 최근에 이 포스코와의 MOU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대동도 작년부터 좀 종종 말씀을 이제 드렸던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농슬라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농업의 합성어인데요. 그만큼 이제 끼가 있고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업단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럽법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 현재 주력인 35마력에서 60마력 트랙터가 상당히 좀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좀 마력수를 올려서 90마력에서 140마력 프리미엄 대형 트랙터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올해 말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AI 기술도 포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고령화가 상당히 사회적 큰 문제인데요. 뭐 시골에 농사지을 분들이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테마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회사 쪽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동 모빌리티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전기 E 트럭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서울시가 향후에 3년에서 4년 내에 서울시에 돌아다니는 모든 오토바이, 배달용 오토바이겠죠.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 에버와 같이 지분을 이제 출자해서 만든 대동 에그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미래 농업 플랫폼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스마트팜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업단도 정말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내어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된 실적 영업이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5000억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5배 수준인데 주가가 내려가서 표가 싸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싸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뚜렷하다. 단기에 급등한 것은 맞습니다만 눌림목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4위 HD 현대중공업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조선주는 최근 좀 조용했는데 오늘도 일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시긴 하지만 수급이 워낙 이제 순환이 돌다 보니까 요즘 좀 조용했었거든요. 좀 조용할 때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조선주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업황 사이클이 증익 구간에 진입하고 있고 이것이 좀 상당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 실적 시즌에는 상당히 과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바닥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상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저는 사실 증익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편안하게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약간 좀 부담스럽게 좀 매매가 되겠지만 그래도 10월에 들어서 실적 시즌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대표 조선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업 증익 사이클에 연동하는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올해 좀 살펴본다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 사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성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났고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고정비가 영향을 주면서 수익이 좀 적자 흑자를 좀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은 분기로 흑자 전환했었는데 엔진 사업부의 수익이 대폭 개선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엔진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사 수주가 증가할수록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3호 중공업과 좀 선정이 좀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주 분산 효과가 좀 있는 것은 좀 상대적인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좀 한국조선해양에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수익성 회복도 평균 수준밖에 되지 않고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조선업종 탑픽이라기보다는 평균 수준의 투자 매력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조선업의 업황 사이클 회복에 기대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은 사실 그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가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좀 어떤 종목을 특정해서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분산해서 조선 업종 자체를 한 세네 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수익률을 좀 확보하시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저가는 11만 8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은 좀 실적 시즌 앞두고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입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최근에 이 기관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보톡스 종목 하나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톡스 전방 산업을 전공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보톡스 주기적으로 이제 맞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이제 관광객분들 성형관광 정말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성형하러 이제 오시게 되면은 기본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보톡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러보다 오히려 기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톡스라는 것이 어떤 물질 자체가 독성이다 보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지금 보톡스 업체들이 좀 많은 상황이지 전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과의 1심 승리가 올해 주가 상승의 본격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이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법조계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야 200페이지 이거 대웅제약 측에서 하나하나 다 반론을 제시하려면 정말 쉽지는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나고 나서 이 메디톡스 대표이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2심 역시도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이노톡스 BLA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동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동에서 메디톡스의 어떤 입지가 커 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들 봤을 때는 메디톡스가 보톡스 업종 내에서는 탑픽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께서 오늘 주도주는 제약바이오야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관련 대표 섹터가 소폭 숨을 고르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당뇨나 진단 쪽도 강하지만 외면받았던 레고캠바이오 등 임상과 라이선스 아웃 관련한 쪽도 양봉을 그려주면서 7%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멘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은 부자님의 의견입니다. 로봇이랑 AI 다 내려오네요. 솔직히 실적이 아직 안 되는데 다음 달 실적 시즌 오면 다 제자리에 올 듯이란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현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 전환하면서 4%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산도 좀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는데요. 9월 달 좀 모멘텀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변동성 키우는데 관련주 9월 달 어떻게 봐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다음은 실수로 들어간 유미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YG 샀는데 얘 왜 이러지?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현재 YG 엔터테인먼트가 5%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몬스터의 데뷔일이 곧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 가운데 기관의 힘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엔터주 8월 달에 주춤했는데 9월 달에는 신인을 앞세워서 주가도 사랑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날라리님의 의견입니다. 이 화장품주 왜 이러지? 라는
관련 댓글이었어요. 이 로봇에 쏠렸던 자금이 화장품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화장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VR 걸리면서 현재 12% 급등하고 있고요. 이 중소형주들이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향 기대감이 있었던 면세 쪽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첫 거래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대 투자 컨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3이 오늘부터 5일간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2차 전지 세션을 마치고 오후 세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황상준 삼성전자 부회장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계 최초로 32GB DDR5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먼저 예, 예.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 개발이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AI 서버에 대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AI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CPU 옆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메인 메모리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DDR5 32GB라는 제품이 굉장히 양산성 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2GB DDR5를 연내 생산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메모리 제품이 개발을 먼저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객이 원하는 품질도 확보해야 되고 충분히 시장에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테스트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저희의 이제 신공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연말 정도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는 양산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번 개발 성과가 실적으로는 언제부터 반영이 될까요? 내년부터는 실적으로는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DDR5라는 새로운 신사양 제품이 기존의 DDR4를 대체하는 이제 해가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부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차세대 DRAM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먼 얘기인데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장하고 고객과 소통해 왔는데 당사는 항상 중장기 로드맵을 발행하고 이 시기에 맞춰서 제품을 그 시기에 출시를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저희 당사 기존의 중장기 로드맵 기반의 일정,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저희의 공급 능력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을 보고 계실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메모리 시황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어렵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삼성의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항상 이 시장에 약행하지 않도록 좀 더 선제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빨리 개발하고 원하는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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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32기가 DDR5 DRAM 연말에 양산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선준 삼성전장 부사장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AI와 이 로봇 분야에서는 네임보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와 또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 루니 서범석 대표 등이 AI 산업 전망과 기업의 전략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또 CS윈드 김성건 회장, 또 LG 디스플레이 안상현 대표, 그리고 엔터 3사를 대표하는 연사가 발표에 나섭니다. 맹세는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여의도 글래드 호텔,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데요. 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최대 투자 행사로 꼽히고 있죠.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마켓 리더 100명이 총출동하는 이번 컨퍼런스, 또 그들의 입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어서 또 한국경제TV에서 또 방송한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높은 굵직한 기업들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또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HD 현대그룹주 강세 속에 오늘 HD 현대 건설기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관련주가 또 광산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전략 거점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광업 건설 솔루션 업체인 페트로시와 협력에 나서면서 파트너십 강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에 약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3조 75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이 건설기계 투심을 자극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도 오늘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의 HD 현대 정기선 사장과의 만남 주목을 했었는데 그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현대일렉트릭이 사우디 전력기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서 HD 현대그룹 전반적으로 사우디발 추가 수주 기대감 또한 키우면서 오늘 HD 현대그룹주 동반 강세 속에 특히나 건설기계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복합 모멘텀으로 다시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망의 일입니다. 오늘장의 스타 종목을 안 볼 수 없죠. 아,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일이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 기관 수요 예측 기대와 함께 로봇주 동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번 주 11일에서 15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되는데 흥행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후에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중국을 제외한 세계 협동 로봇 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죠.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3.9%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에는 연간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판매 채널 확대라든지 라인업 확장, M&A, 캐파 증설 등의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때문에 강한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2026년 기업 가치 지금 1조 9천억을 전망하면서 적정 주가를 2만 9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공모 희망 밴드 상단이 2만 6천 원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두산 로보틱스 고성장과 상장 흥행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모회사 두산이 지금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상장 전후로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건설기계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HD 현대그룹주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좋습니다. 김영재 사님, 오늘의 이슈와 함께 향후 주가 향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HD 현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사실 현대 인프라코어 대비 엔진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협력도 오늘 나왔지만 아르헨티나의 염호광산,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관련된 어떤 건설기계 투입 등 상당히 다각적으로 이제 광산 채굴 현장에서의 협력 및 수주를 다수 발표하면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산 채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모델을 사용에 따라서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 단기 주가가 조금은 상승했지만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 거의 11개월 정도로 장기간의 이제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감에 따라서 지금 상승했다는 이익 실현 욕구가 기관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악화도 있는 그런 상존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에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급 동향이 변할 가능성도 좀 있고 또 기술적 상승 추세가 HD 현대 인프라코어 대비 좀 좋다는 점에서 저는 보유 관점으로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시전에 상대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관점 현대건설기계 말씀 주셨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역시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번 주 수요 예측 제 기간이죠.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에 대한 목표치가 한 1.7조에서 좀 많이 보는 쪽은 2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오늘 시가 기준으로 두산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됐습니다. 약 1조 한 9천억 정도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자회사 가치가 2조나 될 텐데 시가총액이 2조 언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빠르게 작용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측 결과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공모가 상단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두산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장 후반 들어서 AI 로봇 관련주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없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대동부터 1위 두산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탑10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